오늘은 민사소송법 조문낭독 제2편 제62조부터 제116조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채널 유지의 원동력이 됩니다. 제62조 제한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제1항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 당사자인 경우 그 친족, 이해관계인, 괄호 열고,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을 상대로 소송행위를 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괄호 닫고, 대리권 없는 성년후견인, 대리권 없는 한정후견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송 절차가 지연됨으로써 손해를 볼 염려가 있다는 것을 소명하여 수소법원에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주도록 신청할 수 있다. 제1호. 법정 대리인이 없거나 법정 대리인에게 소송에 관한 대리권이 없는 경우. 제2호. 법정 대리인이 사실상 또는 법률상 장애로 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 제3호. 법정 대리인의 불성실하거나 미숙한 대리권 행사로 소송 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방해받는 경우. 제2항. 법원은 소송 계속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특별 대리인을 선임, 개임하거나 해임할 수 있다. 제3항. 특별 대리인은 대리권 있는 후견인과 같은 권한이 있다. 특별 대리인의 대리권의 범위에서 법정 대리인의 권한은 정지된다. 제4항. 특별 대리인의 선임, 개임 또는 해임은 법원의 결정으로 하며 그 결정은 특별 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5항. 특별 대리인의 보수, 선임 비용 및 소송 행위에 관한 비용은 소송 비용에 포함된다. 제62조의 2. 의사 무능력자를 위한 특별 대리인의 선임 등. 제1항.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을 상대로 소송 행위를 하려고 하거나 의사 능력이 없는 사람이 소송 행위를 하는데 필요한 경우 특별 대리인의 선임 등에 관하여는 제62조를 준용한다. 다만 특정 후견인 또는 임의 후견인도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신청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특별 대리인이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락 또는 제80조에 따른 탈퇴를 하는 경우 법원은 그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명백히 침해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가 있는 날부터 14일 이내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다. 제63조 법정 대리권의 소멸 통지. 제1항 소송 절차가 진행되는 중에 법정 대리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된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의 법정 대리권의 소멸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 대리인은 제56조 제2항의 소송 행위를 하지 못한다. 제2항,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꾸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 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법 가운데 법정 대리와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공동소송. 제65조 공동소송의 요건.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수 있다. 소송 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66조 통상 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67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 규정. 제1항. 소송 목적이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공동소송의 경우에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모두의 이익을 위하여서만 효력을 가진다. 제2항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는 공동소송인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3항 제1항의 공동소송에서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게 소송 절차를 중단 또는 중지하여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 그 중단 또는 중지는 모두에게 효력이 미친다. 제68조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 제1항 법원은 제6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1심의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원고 또는 피고를 추가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원고의 추가는 추가될 사람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허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허가 결정을 한 때에는 허가 결정의 정본을 당사자 모두에게 송달하여야 하며 추가될 당사자에게는 소장 부본도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이 추가된 경우에는 처음에 소가 제기된 때에 추가된 당사자와의 사이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제4항 제1항의 허가 결정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은 추가될 원고의 동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유로 하는 경우에만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5항 제4항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6항 제1항의 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69조 필수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67조 제1항의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에 다른 공동소송인이 그 상소심에서 하는 소송행위에는 제56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0조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에 대한 특별규정 제1항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의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의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거나 공동소송인 가운데 일부에 대한 청구가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와 법률상 양립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67조 내지 제69조를 준용한다. 다만 청구의 포기, 인낙, 화해 및 소외 취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제1항의 소송에서는 모든 공동소송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판결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소송 참가 제71조 보조 참가 소송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2조 참가 신청의 방식 제1항 참가 신청은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참가하고자 하는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항 서면으로 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원은 그 서면을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항 참가 신청은 참가인으로서 할 수 있는 소송 행위와 동시에 할 수 있다. 제73조 참가 허가 여부에 대한 재판 제1항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한 때에는 참가인은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여야 하며 법원은 참가를 허가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2항 법원은 직권으로 참가인에게 참가의 이유를 소명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참가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제74조 이의신청권의 상실 당사자가 참가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채 변론하거나 변론 준비기일에서 진술을 한 경우에는 이의를 신청할 권리를 잃는다. 제75조 참가인의 소송 관여 제1항 참가인은 그의 참가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라도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제2항 당사자가
참가인의 소송 행위를 원용한 경우에는 참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이 확정되어도 그 소송 행위는 효력을 가진다. 제76조 참가인의 소송 행위 제1항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 방어, 이의, 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 참가인의 소송 행위가 피참가인의 소송 행위에 어긋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의 소송 행위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제77조 참가인에 대한 재판의 효력. 재판은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참가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1호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참가인이 소송 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 행위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때. 제2호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 행위를 방해한 때. 제3호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 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아니한 때. 제78조 공동소송적 보조 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제79조 독립당사자 참가. 제1항 소송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라고 주장하거나 소송 결과에 따라 권리가 침해된다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의 양쪽 또는 한쪽을 상대방으로 하여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67조 및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0조 독립당사자 참가 소송에서의 탈퇴.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소송에 참가한 사람이 있는 경우 그가 참가하기 전에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제81조 승계인의 소송 참가.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법원에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 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제82조 승계인의 소송 인수. 제1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 제3자로 하여금 소송을 인수하게 할 수 있다. 제2항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와 제3자를 신문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소송 인수의 경우에는 제80조의 규정 가운데 탈퇴 및 판결의 효력에 관한 것과 제81조의 규정 가운데 참가의 효력에 관한 것을 준용한다. 제83조 공동소송 참가. 제1항 소송 목적이 한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 그 제3자는 공동소송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7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4조 소송 고지의 요건. 제1항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에는 당사자는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 고지를 할 수 있다. 제2항 소송 고지를 받은 사람은 다시 소송 고지를 할 수 있다. 제85조 소송 고지의 방식. 제1항 소송 고지를 위하여서는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 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서면은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86조 소송 고지의 효과. 소송 고지를 받은 사람이 참가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참가할 수 있었을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본다. 제4절 소송 대리인. 제87조 소송 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 대리인이 될수 없다. 제88조 소송 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제1항 단독 판사가 심리 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송 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에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 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다. 제3항.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89조. 소송 대리권의 증명. 제1항. 소송 대리인의 권한은 서면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서면이 사문서인 경우에는 법원은 공증인 그 밖의 공증 업무를 보는 사람. 괄호 열고 이하 공증사무소라 한다. 괄호 닫고의 인증을 받도록 소송 대리인에게 명할 수 있다. 제3항. 당사자가 말로 소송 대리인을 선임하고 법원 사무관 등이 조서에 그 진술을 적어 놓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0조. 소송 대리권의 범위. 제1항. 소송 대리인은 위임을 받은 사건에 대하여 반소, 참가, 강제 집행, 가압류, 가처분에 관한 소송 행위 등 일체의 소송 행위와 변제의 영수를 할수 있다. 제2항. 소송 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제1호. 반소의 제기. 제2호.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제3호.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제4호. 대리인의 선임. 제91조. 소송 대리권의 제한. 소송 대리권은 제한하지 못한다. 다만 변호사가 아닌 소송 대리인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92조. 법률에 의한 소송 대리인의 권한. 법률에 의하여 재판상 행위를 할수 있는 대리인의 권한에는 제90조와 제9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3조. 개별 대리의 원칙. 제1항. 여러 소송 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각자가 당사자를 대리한다. 제2항. 당사자가 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약정을 한 경우 그 약정은 효력을 가지지 못한다. 제94조. 당사자의 경정권. 소송 대리인의 사실상 진술은 당사자가 이를 곧 취소하거나 경정한 때에는 그 효력을 잃는다. 제95조. 소송 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더라도 소송 대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1호.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 능력의 상실. 제2호. 당사자인 법인의 합병에 의한 소멸. 제3호. 당사자인 수탁자의 신탁 임무의 종료. 제4호. 법정 대리인의 사망, 소송 능력의 상실 또는 대리권의 소멸, 변경. 제96조. 소송 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일정한 자격에 의하여 자기의 이름으로 남을 위하여 소송 당사자가 된 사람에게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 그 소송 대리인의 대리권은 당사자가 자격을 잃더라도 소멸되지 아니한다. 제2항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당사자가 그 자격을 잃은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7조. 법정 대리인에 관한 규정의 준용. 소송 대리인에게는 제58조, 제2항, 제59조, 제60조 및 제6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장. 소송 비용. 제1절. 소송 비용의 부담. 제98조.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 소송 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99조. 원칙에 대한 예외. 법원은 사정에 따라 승소한 당사자로 하여금 그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비용 또는
상대방의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 데 필요한 행위로 말미암은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부담하게 할수 있다. 제100조 원칙에 대한 예외. 당사자가 적당한 시기에 공격이나 방어의 방법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기일이나 기간의 준수를 게을리하였거나 그 밖에 당사자가 책임져야 할 사유로 소송이 지연된 때에는 법원은 지연됨으로 말미암은 소송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승소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수 있다. 제101조 일부 패소의 경우 일부 패소의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소송 비용은 법원이 정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한쪽 당사자에게 소송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게 할수 있다. 제102조 공동소송의 경우 제1항 공동소송인은 소송 비용을 균등하게 부담한다. 다만 법원은 사정에 따라 공동소송인에게 소송 비용을 연대하여 부담하게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부담하게 할수 있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원은 권리를 늘리거나 지키는데 필요하지 아니한 행위로 생긴 소송 비용은 그 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부담하게 할수 있다. 제103조 참가 소송의 경우 참가 소송 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상대방 사이의 부담과 참가 이의 신청의 소송 비용에 대한 참가인과 이의 신청 당사자 사이의 부담에 대하여는 제98조 내지 제10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 각 신급의 소송 비용의 재판. 법원은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에서 직권으로 그 신급의 소송 비용 전부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다만 사정에 따라 사건의 일부나 중간의 다툼에 관한 재판에서 그 비용에 대한 재판을 할수 있다. 제105조. 소송의 총 비용에 대한 재판. 상급 법원이 본안의 재판을 바꾸는 경우 또는 사건을 환송받거나 이송받은 법원이 그 사건을 완결하는 재판을 하는 경우에는 소송의 총비용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한다. 제106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 부담. 당사자가 법원에서 화해한 경우, 괄호 열고, 제231조의 경우를 포함한다. 괄호 닫고, 화해 비용과 소송 비용의 부담에 대하여 특별히 정한 바가 없으면 그 비용은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한다. 제107조 제3자의 비용 상환. 제1항 법정 대리인, 소송 대리인, 법원 사무관 등이나 집행관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쓸데없는 비용을 지급하게 한 경우에는 수소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게 비용을 갚도록 명할 수 있다. 제2항. 법정 대리인 또는 소송 대리인으로서 소송 행위를 한 사람이 그 대리권 또는 소송 행위에 필요한 권한을 받았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추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 그 소송 행위로 말미암아 발생한 소송 비용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항. 제1항 및 제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제108조 무권 대리인의 비용 부담. 제107조 제2항의 경우에 소가 각하된 경우에는 소송 비용은 그 소송 행위를 한 대리인이 부담한다. 제109조 변호사의 보수와 소송 비용. 제1항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당사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소송 비용으로 인정한다. 제2항. 제1항의 소송 비용을 계산할 때에는 여러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였더라도 한 변호사가 대리한 것으로 본다. 제110조. 소송 비용액의 확정 결정. 제1항. 소송 비용의 부담을 정하는 재판에서 그 액수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제1심 법원은 그 재판이 확정되거나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이 집행력을 갖게 된 후에 당사자의 신청을 받아 결정으로 그 소송 비용액을 확정한다. 제2항. 제1항의 확정 결정을 신청할 때에는 비용 계산서, 그 등본과 비용액을 소명하는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를 할수 있다. 제111조. 상대방에 대한 최고. 제1항. 법원은 소송 비용액을 결정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비용 계산서의 등본을 교부하고 이에 대한 진술을 할 것과 일정한 기간 이내에 비용 계산서와 비용액을 소명하는 데 필요한 서면을 제출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제2항. 상대방이 제1항의 서면을 기간 이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신청인의 비용에 대하여서만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상대방도 제110조 제1항의 확정 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12조. 부담비용의 상계. 법원이 소송 비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당사자들이 부담할 비용은 대등한 금액에서 상계된 것으로 본다. 다만 제111조 제2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3조 화해한 경우의 비용액 확정. 제1항 제106조의 경우에 당사자가 소송 비용 부담의 원칙만을 정하고 그 액수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110조 제2항, 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4조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난 경우 제1항 제113조의 경우에 소송이 재판에 의하지 아니하고 끝나거나 참가 또는 이에 대한 이의 신청이 취하된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소송 비용의 액수를 정하고 이를 부담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경우에는 제98조 내지 제103조, 제110조 제2항, 제3항, 제111조 및 제11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5조 법원 사무관 등에 의한 계산. 제110조 제1항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법원 사무관 등에게 소송 비용액을 계산하게 하여야 한다. 제116조 비용의 예납. 제1항 비용을 필요로 하는 소송 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당사자에게 그 비용을 미리 내게 할 수 있다. 제2항 비용을 미리 내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원은 그 소송 행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